제가 이제 설명한 내용들이 여러분들 157페이지에 보면 이제 적폐구조의 예 이렇게 해갖고, 근데 이제 세력을 볼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일가는 세력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일간을 쓸 때도 있어, 쓸 때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이제 또 나오는데, 대개 이제 이렇게 사주를 보면, 일단 천간이 우선이야. 왜? 천간은 임금이고 지지는 신하란 말이야. 그래서 천간이 이렇게 한 세력을 이렇게 이루면 지지에다가 뿌리를 하나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내리든 둘을 내리든 이 천간이 하나의 세력을 이뤘는데 지지에 이렇게 뿌리를 하나 내려오면 일단은 이 천간의 세력을 이용해야 돼. 이 천간의 세력을. 왜? 천간이 임금이니까. 단지 두개 이상 내려오면 적폐가 되는 거고, 하나만 내려오면은, 이게 여기 내려오든 여기 내려오든 여기 내려오든 여기 내려오든 하나만 내려오면 일단은 그 세력을 써야 되는 거야. 그 세력이 내 세력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저두개 이상 이렇게 내려오면 적폐가 되는데, 요 후에 어딘가 이 일간은 저 제외하고, 그, 이쪽이나 여기나 여기나 이 반대 세력이 하나가 떴단 말이야. 그렇죠? 반대 세력이 떴어. 여기 다 목이고, 목이고, 예를 들어서 다 목이야. 근데 여기가 수가 하나 떴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수가 강하게 뜨면 안 되는 거야. 강하게 뜨면 적폐구조가 안 되는 거야. 단지 허투해야 되는데, 합으로 잡으면 완전히 적폐구조가 되는 거고, 못 잡았어, 합으로. 그럴 때는 반적폐구조가 되는 거야, 반적폐구조가. 그래서 그 운에 따라서 얘가 살아나면 적폐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당한단 말이야, 당해. 내가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력을 이렇게 이제 해서 적폐냐, 반적폐냐 하는 거는 일단 적폐구조가 되냐, 안 되냐는 뭐야? 천간이 다내 일간을 제외하고 천간 네 세력이 돼가지고 지지의 반대 세력이 두개 이하일 때만 그렇게 된다 하는 걸 우리가 그렇게 해갖고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세력을 나누면 이제 어느 게내 세력이냐를 차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158페이지에 보면 일간, 즉, 본인, 일간이라는 것은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사주의 본인. 본인 반드시 일간의 세력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것이 사례 1번에 돼 있다. 예를 들어서, 천간 지지가 같은 비겁일 때, 천간과 지지가 비겁일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병호. 이게 겁재죠. 이렇게 병호, 뭐, 갑인, 뭐, 을묘, 경신, 이렇게 천간 지지가 같은 비거비로, 천간과 지지가 비거비로 일주가 천간 지지가 비거비면 다른 세력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사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일주가 갑이냐, 갑인. 예를 들어서. 천간 지지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가 다 뭐야? 금수, 다 금수래도 여기 다 금수야. 여기 금수고. 그러니까 이 얘기야. 일주가 지금 여기 책에 있는 내용이 일될 때는 나머지가 다 금수세래도 뭐가 뭐를 제압해야 돼? 목화가 금수를 제압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예외가 있는데 그 중에 예외가 이 갑인을묘 이런 것들은 뭐야? 천간지지가 다 비겁이죠.
다 비겁인데 비겁이 아닌 예외가 있어 거기에 보면. 예외가 뭐가 있냐? 을미가 있어. 을미. 을미일주는 뭐야? 이건 반녹관계라고 그랬죠. 이게 미가 반녹이니까 무조건 이것도 하나 록이나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을미일주들은 무조건 자기 목화쇠로 금수를 잡아야 되는 거야. 금수쇠가 뭐 많든 적든 관계없이 을미일주는 목화쇠가 잡아야 된다 이 말이야. 또 병술일주도 마찬가지야. 병술. 병술일주도 무조건 뭐가 잡아야 돼? 목화가 금수를 잡아야 돼. 또 정미 있죠. 정미. 을미나 정미는 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반녹관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세 개. 요 세 개가 예외야. 예외. 요거는 병술이나 을미나 정미는 무조건 자기 세력을 써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얘들은 뭐가 뭐를 잡아야 돼? 무조건 관계없이 다른 데 금수세에 관계없이 무조건 목화가 금수를 잡아야 돼. 그 얘기가 이제 여러분 1번의 예야 예. 반드시 내 세력이 돼야 되죠. 목화가 무조건 뭐가 해야 돼? 내 세력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게 두 번째는 뭐 무슨 얘기냐면 일간이 이제 시지 있죠. 시지. 시주죠. 시주. 시주에 록이나 식상이 있는데 이게 왕할 때 그러니까 쉽게 하면 시주에 시주면 저 시 천간이 있고 뭐야 지지가 있죠. 이 천간이 있고 지지 시주도 그렇죠. 천간에 록이나 식상이 있어. 천간에 록이나 식상이 있는데 이게 왕할 때는 반드시 그 세력을 써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시지에 록이나 식상이 있는데 있으면 지지니까 지지는 무조건 다 뭐라고 그랬어? 왕해야 된다고 왕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록이나 시지에 록이나 식상이 있으면 반드시 이 세력을 써야 돼. 그런데 이 식상일 때는 이 같은 세력이야 돼. 같은 세력. 일간하고 일간하고 같은 세력이 있어요. 같은 시지에 식상이 있는데 일간하고 같은 무슨 세? 일간이 목화쇠면 시지도 목화쇠야 돼. 그래서 또 록이 있으면 무조건 그 세력이 예외다. 예를 들어서 신금 일간이 지지에 시지에 유금을 받다. 예를 들어서 정유 신사 갑인 뭐 이렇게 목화쇠가 이렇게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일간이 시지에 뭐를 봤어? 록을 봤죠. 이럴 때는 무조건 금수가 목화를 잡아야 돼. 무조건 금수가 목화를 잡아야 돼. 왜? 일간이 금수쇠죠? 이거를 써야 돼. 이거를 써야 돼.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주를 또 봤냐면 을축인데 예를 들어서 경뭐 이게 목화 이렇게 돼 있다. 경호 뭐 예를 들어서 경호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을축이니까 이게 다 뭐야 이거? 이거 금수쇠죠. 시지에 뭐가 있어?
식상이죠. 식상인데 일간하고 같은 세력이죠. 이럴 때는 목화세가 금수를 잡아야 돼. 목화세가 금수를 잡아야 돼. 요런 비슷한 제가 여자 사주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주는 좋아요, 나빠요? 내 세력보다 반대 세력이 왕하죠. 이런 사주 좋은 사주야, 나쁜 사주야? 나쁜 사주야. 나쁜 사주야. 왜? 내 세력이 상대 세력보다 너무 적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 이 여자가 관이 이렇게 많고, 그렇죠. 광고도 관이 많으니까 뭐야? 여자가. 다른 집 살림해주는 여자가. 그렇죠. 남자의 다른 집 살림해주는 여자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왜? 내 세력이 반대 세력이 너무 강하니까. 이런 사주들은 잘못하면, 이제 잘못하면 단명하는 거야. 자기 명을, 세계, 자기 세력보다 반대 세력이 강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되게 제명을 못 살아. 왜? 이 식상이니까, 식상이 수명성인데, 해운이 오면 어떻게 돼? 사회충 때리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명에 살기가 힘들다. 운이 좋으면 좀 뭐, 60대 이렇게까지는 살지만, 목화운으로 가면 괜찮아. 근데 금수운으로 가는 순간에 가는 거예요. 그 대운이 금수로 가는 순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런 것들이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갑목 일간이 시지에 거기 있어. 일간이 시지에 록이나 일간과 같은 세력인 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세력을 써야 된다, 이 말이야.